떠평입니다. 떠도는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떠평은 기사를 떴는데요. 이 기사 아주 의미가 있네요. 스카이데일리의 박민아 기자의 사진 쭉 하면서 사진 설명 조금 있는 건데요. 이 사진들이 의미가 있어서 이 기사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떴는데요. 제목이요.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 사망 서울시내 한복판 뒤엎은 상여단. 상여단이 떴습니다. 사진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공명선거 실천 범국민연합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상여단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행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자녀특혜 세습 채용을 비롯한 불투명한 선거제도 개혁과 그동안 벌어진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감사, 수사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5천만 국민 염원 공명선거 실천 범국민 연대 상여단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발해 종로, 명동, 숭례문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까지 행진했다. 자, 이렇게 사진 설명이 들어있는데 상여가 있죠. 그다음 쭉쭉 들어갑니다. 그 밑에 사진 그러니까 앞에 선도차에 상여가 있고 뒤에 자유민주주의 상여 이렇게 검정색으로 프랭카드가 아주 부도 없이 있습니다. 그 상여 앞에 선도차는 보시는 대로 두 번째 사진에 있죠. 부정선거 묵인 윤 대통령 책임 이런 차가 선도차에 있고요. 상여차 앞에 또 SUV에 이가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 이거 외치고 공명선거를 이렇게 든 어떤 선글라스 낀 남자 사진이 보이고 있고요. 리무진이 앞에 가고 있죠. 보통 장례식 때 상여가 가거나 시골은 아니면 이제 저희 리무진이 서울 같은데 대도시는 대부분 리무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무진과 상여가 동시에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복 입은 할머니가 앞을 행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여관이라고 그럴까요? 머리에 쓰는 상갓집에서 머리에 쓰는 요즘은 이런 걸 안 쓰던데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저걸 썼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저걸 다시 썼네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사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여 옆에서 옛날식 삼베루 짠 상여복이죠. 상여복들을 입고 상여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정 채용 이것도 이제 문제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선거에 대한 무관심, 선거 부정 이런 프랭카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니까요. 아빠 찬스 선관위 특검하라. 그 다음 사진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이 피켓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었고요. 자, 프랭카드 그 다음 보니까 파주 시 태극기 지킴이에서는 공명선거 사망 이렇게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Killed Fair Election 공정한 선거는 죽었다 이런 검은색의 플랜카드가 있고요. 상여 사진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상여 제대로 했네요. 상여를 옆에서 찍은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 상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공명선거라고 근조 띠를 두른 피켓을 크게 들고 있습니다. 상여 위에는 소복 입은 남녀가 올라와 있네요. 부정선거 이거는 사형이다 이런 프랭카드도 있고요. 남대문 앞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 부정선거 묵인하면 역적된다. 예, 자유대한 국민 모임의 그 트럭에 올라탔네요.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피켓도 트럭 안에서 들고 있고요. 아 여러 단체들이 모였군요. 대구투쟁본부에서도 왔네요. 이건 이제 대구팀이 합류하는 거고요. 아, 특혜 채용 구속 수사 또 차에다가 이렇게 아예 피켓을 붙였네요. 그리고 태극기를 뒤에 매달 알고요. 아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에서 오늘 취재를 한 거가 이게 오후에 올라왔는데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7분 43초에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취재한 거죠. 오늘 저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저도 오늘 두 탕 뛰었는데 광화문 연단에 서고요.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도는데 이분들이 행렬을 하더라고요. 요 행렬을 막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용산에 갔더니 이제 용산 대통령 실 앞에서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안정권이 부정선거 집회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또 합류해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그랬는데요. 그 가는 길에 이 팀하고 말리 이 팀은 이제 여기 사진 설명에도 있지만 광화문에서 소공로에서 이제 상여단을 이끌고 종로 출발해서 명동 숭례문 거쳐서 이제 삼각지까지 가는 행렬이고 이거 말고 다른 또 상여 행렬 말고 다른 부정선거 집회 행렬이 용산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용산
쪽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 시내에서만도 여기저기서 지금 부정선거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 대단했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게 4.19 때하고 다른 거는 규모는 4.19 때보다 지금 더 커요. 그런데 이제 4.19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뭐 짱똥을 돌멩이를 던지고 그랬는데 이번은 규모는 더 크고 범위도 서울 시내 범위로 굉장히 범위도 큽니다. 서울역, 광화문, 서울역 여기서 얘기한 대로 종로, 그다음에 이태원, 삼각지, 용산 범위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런데 다른 거는 4.19 때하고 달리 폭력을 안 썼다는 거. 짱돌을 안 들고 화염병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규모면이나 범위면이나 4.19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옷도 보이시죠? 어게인 4.19. 자, 이렇게 입었는데 어게인 4.19입니다. 꼭 폭력을 써야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폭력 안 써도 4.19보다 규모가 더 큰데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보세요. 광화문 덮은 인원이 얼마나 되나. 오늘 미국의 토마스 리드 전 하원 의원도 광화문 연단에 섰습니다. 아주 뭉클한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도 광화문 세력을 응원하고 이렇게 광화문뿐만 아니라 용산, 이태원, 종로 이렇게 쭉 상여단도 이끌고 이런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데 이 엄청난 규모와 범위 이런데 묵인한다고요? 경찰이 묵인을 수사 안 하고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대통령도 가만히 있고 국힘당 여당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단계에서 빨리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그 열기 막지 못해요. 이제 이러다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사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점잖게 집회할 때 이 범위가 오늘 굉장해요. 좀 암행어사 내보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도요. 국민의힘 너들 뭐하고 앉았냐, 뭐하고 처자빠져 있냐, 이걸 좀 봐. 너네들이 할 일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각 대학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19 때는 학생들이 일어났어. 왜? 너들 데이트하느라고 바쁘냐? 아니면 취업 준비에 바빠? 시험 준비에 바빠? 4.19 때도 시험에 바빴어. 4.19 때도 취업 지금보다 더 절박했어. 더 먹고 살기 어려웠어. 그때 흰쌀밥 먹는 게 꿈인 집들이 많았어. 그런데도 들고 일어났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대학생이 뭘 공부한다는 거냐? 부모들한테 용돈 타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 부정선거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걸 바로잡자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대학가에서 술만 퍼먹고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여자 어떻게 꼬실까? 아니면 남자들한테 어떻게 발딱댈까? 요리조리 이쁜 옷만 입고 미니스커트만 입고 그러면 다냐? 대학생들? 이러면 안 돼. 너들이 일어나야지. 어른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상여까지 등장했어. 야, 더 폭발하기 전에 수사당국은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 안 하면은요 이제는 글쎄요 장담 못 하겠는데요. 이 열기가 제가 이 몇 군데를 쭉 훑어서 오늘 그 열기를 알아요. 광화문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힘을 실어줬어요. 미국 정치인이 광화문에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미국에서 교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한국의 부정선거 밝혀라고.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젠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제 진짜라니까. 아, 장난 아니라니까. 안 돼. 큰일 나기 전에 빨리 막으세요. 수사 이거 해야 돼. 안 돼. 이제.